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으로서의 적법한 지휘권 발동입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글쎄, 그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 검찰개혁 또한 국회에서 근거가 있으면은 그건 얼마든지 엄정하게 하십시오.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어떤 의미셨습니까? 법률, 그러니까 정보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명시된 바에 따라서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서 수사,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청으로서. 그러면 이런 표현은 네. 가능하겠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다. 검찰총장은 상급자이다. 상급자이다. 나, 또는 사급자. 그래서 네. 부하라는 표현은 네. 누구도 안 쓰, 사회에서 사실 안 쓰는 표현이니까요.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수사 지휘가 그 지난주 월요일 저희 국감을 하다가 이제 수사 지휘권 발동이 돼서 좀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 지휘권을 보면 이게 이제 의혹이에요, 그냥. 의혹, 의혹, 의혹. 이 중에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이 수사 지휘권 발동 당시에 이 의혹 중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 전에 감찰을 했고요. 4월 동안 그 감찰을 제가 보고 받았고 예. 감찰 내용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다 말씀 아, 그러니까 곤란하고요. 여기 세 가지 의혹이 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적법한 그 지휘권 발동입니다.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대통령이 마치 총선 이후에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검찰총장을 하라고 했다 이런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당 대표로서 그 현재의 대통령을 그 전에 그 접촉한 기회가 많이 있었고요. 또 그분의 성품을 잘 비교적 아는 편인데요. 절대로 그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그를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자리에서 그런 확인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할 거냐 물어봤더니 할 수도 있다 이 뉘앙스로 답변해서 모든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다 정치 행위가 돼버립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를 할 총장을 세워놓고 운영이 돼요. 총장의 발언 중에 앞으로 정치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뭐 개인 그런 소신에 대해서 또 앞날 준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현재의 직책이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야 될 수장이기 때문에 지휘 감독자로서는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지켜주는 그런 자리에 있는 막중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언에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